어떤 인물로 자라야 되느냐? 맥시마이저. 맥시마이저가 무슨 뜻이냐? 예. 극대화, 그런 뜻이. 극대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불신자들하고 차이가 뭐냐? 불신자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노력한다고. 뭐 불신자는 노력 안 합니까? 노력하지요. 노력하는데 불신자들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삼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 불신자에게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극대화 누가 안 하고 싶습니까? 나를 초월해서, 나를 넘어서 내 인격, 내 수준, 내 실력, 내 환경, 내 능력 넘어서려고 하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업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탁월하지요.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안 죽고 살아납니까? 그 굶주린 사자 던졌는데 어떻게 풀불 속에 평소 때보다 일곱 배 뜨거워 막 던지는 놈이 다 타 죽었어. 어떻게 안 타 죽냐고요. 그게 뭐 말이 되냐고. 그게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없는 그 인들은 만드는 이 다원론주의자를 말하는 설화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요. 어떻게 사람이 해와 달을 멈춥니까? 이 극대화입니다. 극대화. 그렇게 안 하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렘넌트들이 그랬죠. 17살, 18살 이런 나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니 어떻게 내가 별 볼 없는 내가 어떻게 2, 3, 7 세계 보고 막 꿈도 못 꾸지요. 내 앞길도 내 앞날도 감당 못하는 내가 무슨 뭐 다른 민족이 뭐 다른 사람을 뭐 다른 지역을 뭐 못하지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저는 이걸 체험하고 쓰임받고 있거든요. 저 자신은 이렇게 뭐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뭐 이렇게 뭐 세계복음 하는데 뭐 유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쓰임받을 수준이 못 됩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이 이 삼오늘을 통해서 미쳤더니 그냥 흉내나 내고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평생 동안 제 못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야, 어부가, 무식한 어부가 베드로가 저렇게 베드로 전우서를 성질 급한 저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요한 1, 2, 3서를 요한 계시록을 그게요 전부 다 극대화된 거예요.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준을 여러분 제한시켜 놓고 있으니까 맨날 별로 그렇게 뭐 교사를 하는데 교육자를 하는데도 이게 남들이 볼 때 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딱 여러분 이성 수준 여러분의 생각 딱 제한식이 났잖아요. 근데 그 빨리 안 터뜨리면 평생 고생합니다. 교회 안에서 평생 갈등하고 평생 그냥 흉내를 내다가 뭐 예수 믿어 천국 가지요. 가는데 이 땅에서 세임 못 받아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다 세임 받으면 사단이 골치 아프잖아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개척하면서 사람들이 요즘은 좀 많아졌지만은.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쓰지 않았습니까? 3,400명 되는 수영로 교회 5,000명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회 조용한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하라 했습니까? 전도를 하라 했습니까? 헌신하라 했습니까? 그런 거 일체 없었어요.
조용한 분이에요, 목사님이. 점잖하고 조용한 분이에요. 그 잠자는 교회를 말이요. 성인들 데리고 교회를 막 확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의심 운동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런 인물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랬다니까. 제가 그런 수행 받으시니까 하나님, 저 같은, 제가 수행하게서 교회 뒤집은 그런 인물 하나 좀 보내서 좀 교회 좀 부흥시켜 주세요. 그 정도로 제가 당당했다고. 아멘. 네. 여러분이요, 교사나 교육자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한번 체험 해봐야지. 이번에 그, 덕평에서 교사 강습했죠. 주제가 뭡니까? 영원한 기업, 그래서.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 이 세 강을 했습니다. 이 세 강. 이게 이 주제입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그 한번 생각해봐. 영원한이란 말을 아무나 씁니까? 영원한 게 어딨지, 인간에게. 다 제한적이지. 근데 영원한, 그 영원한. 그 내가 하는 이 교사가, 이 교육자 사역이 영원한 게 돼, 영원한. 나 영원한 기업, 아멘? 찬양은 잘 부르지.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의 사역의 극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극대화, 극대화. 그래서 뭐 자꾸 이렇게 뭐 재창조 뭐 이런 뭐 초월적 축복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을 줄까? 한 번 더 자극을 줘가지고 좀 깨우칠까? 하다가 나온 단어가 극대화다, 극대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입니까? 자,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자, 이런 기도가요, 이런 기도가, 이런 메시지가, 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은 창세기 계시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극대화시키려고 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찔러 쪼개지 않으면 쓰임을 못 받아요. 하나님 설 수가 없어요. 내 수준에 딱 제한시켜 놓으면. 그래야 2, 3천, 5천족 살릴 거 아니에요. 자, 질문입니다. 질문 세 가지. 첫째, 왜 교사 되었습니까? 왜 내가 교사가 되었냐? 우연입니까? 억지로입니까? 질문합니다. 왜 교사 되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뭐랬어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그랬어요. 나는 안 충성한데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 즉 충성되어 직분을 맡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영적 의식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그럼 뭐가 나와요? 감사 의식이 나오죠.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어느 집사님 통해, 어느 친구 통해, 어느 교육자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아까 교사가 보니까 한 사람 게임 중독에 빠진 렘넌트를 계속 찾아가서 그 쉬운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 교사가 현직 교사입니까? 현직 교사인데 뭔 시간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찾아가서 같이 하고 같이 먹을 것 사주고 같이 계속 그 쉽지 않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뭐 집에 노는 주부도 아니고 현직 교사가 자기 학교 애들도 꼴통들 많을 텐데 교회 꼴통을 그걸 계속 지속 찾아가서 찾아간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자가 되잖아. 제자가 되어서 탈렌트 가지고 쓰임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평생 작품이야, 그게 평생 작품. 교사가 그 정도 집중력이 있어야지. 일반적으로 여기에 교사에 참석할 정도면 그래도 좀 낫지. 안 한 분들은 교사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할 것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다섯 명 이상 반이 없는 거예요. 반에 아이들이 자라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제가 이 부장을 할 때 보니까 다섯 명 이상 되는 반이 없어. 제일 많은 게 여덟 명이야 한 반에. 초등부 제가 그때 부장할 때인데 그 어떻게 해요? 내가 부장 맞다고 그럼 뭐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부장인데 내가 할 게 없어. 교육자들 다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너 헌신해. 언제나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기도하면 너부터 헌신해. 어떻게 헌신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혜를 주시더라고. 너 지금 그 부흥 안 되고 있잖아. 부흥 시키는데 지금 현재 방법은 교사들을 섬겨.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교사들을 팍팍 밀어줘서 교회가 이렇게 반들이 막연하게 부흥 시기를 한다고 하면 누구는 뭐 한두 번 들은 소리입니까? 그래서 내가 막 헌신했어요. 토요일 되면 양쪽으로 현금 딱 넣고 와가지고 교사 할 때 그랬습니다. 여름 한 반에 10명 하면 10만 원 제가 애들 먹고 영화 보러 가고 놀도록 내가 사역비 주겠습니다. 20명 하면 20만 원, 30명 하면 40, 50명 하면 50만 원. 바로 교사 예배 공강부 끝나고 나면 바로 교사해야 하잖아요. 교사하면서 출식부 보고 바로 지불했습니다. 남미연 선생이 제일 먼저 50명 찍었어요. 한 반에 50명을 찍어버리니까 되니까 그 반이 출석부로 다 시간 다 가요. 50명 상상이나 됩니까? 10명 이상 되는 반 손들어 봐. 내 반이 10명 넘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주일날 한 명 손 들어봐. 돈 높이 들어봐. 진짜로 두 명 들어봐. 10명 넘는데 두 명 세 명 내 반에 10명 넘습니다. 20명 있을 리가 없지. 30명 꿈 같은 얘기지. 50명 찍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지금 다 교사 단 이름 하나도 모르는데 그 선생 이름을 지금까지 기억해. 남미연 선생 목사 사모 됐어요. 침례교회 목사 사모가 뒤에 됐단 말을 뒤에 들었는데 열정이 대단해요. 열정이 얌전하게 생겼어. 우리 조금 전에 그 화면한 교사처럼 생겼어. 얌전한데 그냥 집에 노는 그냥 직장 뭐 다니겠지요. 뭐 그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눈여겨봤어요. 저 선생은 뭐 하나님 서시겠다. 역시 목사 사모님 이런 말 하려면 엄청 시간 많이 갑니다. 이거 내가 이 부흥식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얼마 된지 아세요? 수용로 교회 초등부 1, 2, 3 빼고 4, 5, 6이 초등부입니다. 두 개밖에 없었어요. 1, 2, 3 유년부 4, 5, 6 초등부 170명이었어요. 170명이 딱 들어오는 80평 되는 교육관인데 들어왔는데 여름 승강 끝날 때 몇 명이냐 350명 됐어요. 이분들 놀라지도 않아요. 여름 승강학교 끝났는데 350명 되니까 어때 돼요? 의자 다 빼야 돼. 서출업을 깔아야 돼. 수습을 깔고 통로는 하나만 놔둬서 자리가 없어. 자리가. 그리고 100명 못 돌았어요. 계단 앉았다니까. 자, 장로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다 이 왜 안 들어가? 자리 없어. 들어가면 꽉 찼거든. 10명 미만 된 애들 4명 5명 된 애들 창피해서 교사 공부를 못해. 분반 공부를 못해. 옆에 10명, 20명, 30명 떠들이대니까 창피하니까 우리는 나가자 시끄럽다 하면서 공원도 나가지고 저끼리라고 들어와. 창피하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게임이 안 단반에 막 10명, 15명, 20명, 30명 막 이렇게 되는데 막
시장터 같아, 시장터. 그래야 돼, 교회가. 우리가 예배에 왜 나면 시장터 안 같아? 여러분 부서는 시장터 같습니까? 절간 같습니까? 절간? 조용해.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장으로, 위원장으로, 교육자로 맡겼다. 아멘. 거기 있어야 돼요. 왜 교사 되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어디 디모데서 1장 찍고 좀. 아멘. 정거시대 하나님. 그 내가 이 주보를 봅니다. 매주 주보가 다 올라와요. 여러분 주보. 근데 보면 그 교육자의 그 영적 상태를 좀 알 수 있어요. 제목을 보면. 근데 그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제목이야. 너무 어려워 제목이. 제일 아이들에게 맞는 제목을 내는 게 태아부 영아부예요. 태아 영아부는 똑같아 제목이. 제목이 똑같은데 뒤에가 달라. 부부. 영아부는 부부. 태아부는 부부. 영아부는 오늘도 그 마찬가지고 매주 제가 기도 설교 제목을 보거든요. 매주 다 본다니까. 근데 뭐 소년부 중도 아이고 어려워. 제목이 너무 아이들 볼 때 대학부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대학부 예배 따로 예배드려. 오늘 딱 보니까 제목이 제일 낫더라고. 딱 갖다 보면서 좀 애들이 좀 헉 할 줄. 제목이 뭐였지? 뭐지? 어? 소리 질러지. 소리 질러.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제목을 잘 보세요. 설교를 할 때 아이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탁 제목을 탁 오해하지 맙시다. 뭘 오해하지 말라고. 기대가 되잖아. 기대가 되잖아. 오해하지 맙시다. 뭘 오해하지 말아. 제목이 뭐냐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내용 제목 보면 다 나와서 벌써 어려워. 조회찬 전도사 오늘 제목이 좀 괜찮더라고.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제가 얼마나 세밀한 줄 아세요? 교육자 마인드가 교육자가 현장에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 제목만 봐도 이 아이들이 함께했다 안 했다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들과 동떨어진 물과 기름이야. 무슨 사역 되겠어요 그게? 제목부터 너무 어려운데 아이들 맞춰야지 수준에. 대학부가 무슨 소리 질릅니까? 그렇게 충격적인 제목을 한번 해보세요. 그 청년에도 보세요. 제목이 매주 보면 도전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캐션이가 뭔 뜻이냐? 근데 지금 여러분 주일 학교 보면 막 그냥 좀 너무 어려운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아멘. 내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안 보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사의 재미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왜 교사가 됐습니까? 왜 재미가, 뭐, 교사 하는데 재미있습니까? 재미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기는 어떤 의미겠냐면 활력이 있는 사역을 하고 있냐? 활력 있냐? 좀 신나냐? 지루하냐? 힘드냐? 이 공동체 생활하세요. 이게요, 이 활력이 무슨 말이에요? 선순환, 순환되어지는. 맥히지 않고 썩지 않고 막 계속 새롭게 분위기가 막 교회 예배가 막 매주 그냥 막 분위기가 새롭게 새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선순환이 콱 이런 활력.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Are you still burning입니다. 이 Are you still burning이 뭐예요? 이 제가 늘 저래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그냥 여전히 당신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불이 붙고 있냐? 열정 있냐? 이 말이요. 열정을 말해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렘넌트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냐? 교사로서. 뭐 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교육자는 막 그냥말로 뭐 교사를 살려내야 되니까 교육자가 열정 없이 무슨 교사 살리겠어요. 교사가 안 살면 그 기관이 애들 어떻게 살겠어요. 강단에서부터 열정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들은요, 이 주일학교 렘넌트 교사들은 망가져야 돼요, 자기가. 어떤 막 매주일 막 이상한 모자 쓰고 나오고 막 이상한 이 도구들 가져 나와가지고 애들이 막 매주일 막 우리 전도사님 우리 좀 기대를 할 만큼 막 그렇게 넥타이를 왜 밉니까 애들하고 뭐 줄이 합니까 애들하고 하면서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이 넥타이를 왜 매냐고 양복을 왜 입냐고. 입고 왔다 하더라도 옷 걸어놓고 갈아입어. 완전히 막 토끼 뭐 쓰고 막 호랑이 쓰고 어? 사자 쓰고 나와가지고 막 애들 막 놀아야 돼. 각기 애들 같이 놀아야 돼. 뭐 넥타이 딱 메고 뭐 지당한 말씀 주 설교하듯이 설교 수에서 어른들 설 그 그러니까 오늘부터 망가졌어요. 아시겠어요? 교육자 다 망가져. 짬짤 애들 싫어합니다 그런 거. 그걸 학교에서 다 보는 거고 교회 와서는 막 우리 전도사님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 제가요 목회를 지금 하면서 이 열정이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평신도 때 가지고 있던 그 열정, 그 청년 때 가지고 있던 그 열정. 부산을 뒤집겠다고 복음하겠다고 구덕실내체육관에 개인 돈으로 사고 빌리고 부산의 청년들 끌어모아가지고 김중곤 목사님 모시고 부산 복음하다 그 열정 그대로예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질 않는 거예요. 세월만 가는데 나는요 이 운동이나 헬스장을 지금요 40년 전 지금 똑같은 무게로 칩니다. 내가 입은 옷이요 오늘 아침 입은 옷이 10년 전 옷을 입은 거 양복 정확하게 8년 몇 개월 전 옷이에요. 10년 전에 있으면 똑같은 옷이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가진 사람은 솔직히 살찔 시간도 없어요. 얼마나 게으르면 살이 찝니까. 응? 나이 먹으면요 자꾸 움직이기 싫고요 힘든 거 싫고요 자꾸 이렇게 먹는 건 세월이 좋아지니까 먹는 거는 단백질은 많아지는데 안 움직이니까 똥배가 날 수밖에 없고 옷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남편 괴롭히고 그러지 마세요. 지 스스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하면 영력, 지력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요 지루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면요 다 새롭게 느껴지고 또 만나고 싶고 이래 또 만나고 싶고 이래. 아유 참 만나봤자 뭐 그 소리 그 소리.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지. 물어봅니다.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 받은 은혜에 대한 열정 직분에 대한 열정, 열정. 이거는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요 직장 가더라도 눈빛이 다르고 하는 움직임이 다릅니다. 은혜 받은 열정 있는 사람은 인기 짱이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너도 이해하고 막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먼저 커피 따오고 먼저 청소하고 먼저 앞서가니까 아니 사람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말 한마디 팍 움직이지. 한 가지 가르치면 열 가지 쫙 해버리지. 그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죠. 눈치 볼 것도 없이 막 알아서 착착착착 미리 가서 미리 일 출근해 가지고 쫙 놔주고 막 미리 가서 필요한 거 다 해줘. 얼마나 좋아해. 내가 그래도 과장인데 그랬으면 그 부장 못 돼요. 기 성기면 이 말단을 성기야 말단을 성겨야 성공합니다. 아시겠어요? 최말단을 잘 섬겨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없으니 그 사람을 섬겨. 나는요 지나가다 청소하는 아줌마 우리 교회 이들 있잖아요 용돈 팍팍 줍니다. 회식하러 여러분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경비하고 막 남들이 안 알아주는 분 그런 사람을 섬겨야 돼.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본문은 어떠한 말이고 오늘 제목이 뭐요? 맥시마이즈.
나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 수밖에 없도록 믿어야 돼요. 그래 행동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요? 이 극대화라는 말은 잠재력. 여러분 속에 잠재력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요, 이 이야기하잖아. 아인슈타인이 10%, 보통 사람 5%, 95% 사장시요 죽어. 평생 생겨 5%밖에 못 써. 쫄리 가지고, 기 죽어 가지고, 열등의식, 비교의식, 눈치 본다고 이래저래 가지고. 이 가능성, 이 탤런트, 이거 싹 엄청난데. 제가 나는 체험하고 한 얘기라 내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부끄러움은 열등이 의식이만 버스도 못 잤다고. 사람 앞에,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를 못해. 숨어서 늘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부끄러움이 열등의식이요. 열등의식이 많아가지고. 버스도 못 타. 버스 정상에 서 있지도 못해서 남들이 날 쳐다보면 비웃는 것 같아서. 마주 앉지도 못해. 마주 앉으면 날 쳐다보면 내가 막 부담스럽고 부끄러워서 서 있었다는 얘기, 먼 산 쳐다보고. 근데 그러니까 내게 내가 이런 열등의식, 비교의식 속에서 불안 속에 사니까 내 잠재력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어떻게 해결했냐? 사모늘. 거기서 막 하나님이 확 잠재되는 거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극대화하세요. 자, 그럼 첫째로 나의 역량, 극대화. 자, 나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돼. 극대화. 나를 극대화한단 말이에요. 뭐야?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나. 자, 나를 극대화한다. 삼원을. 이것이 뭐요? 체지라. 아니, 체지라. 흉내 내봐야 소용없어요. 체지라. 영향력 입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여기서 나와요. 사모늘이 체지라 되면 나와요. 사모늘이 뭐예요? 첫째, 오늘의 뭐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늘 기도 수집 있잖아요. 늘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오늘 말씀. 강단 메시지 잡고 강단 말씀 잡고 사모들 해보세요. 사모를 삼오직을 하면요 삼응답을 받아. 말씀, 그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요 계속 묵상하죠. 듣고 본부 메시지 듣고 우리 강단 메시지 듣고 또 수요 메시지, 금요 메시지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영혼이 말이요 맑아지면서 각인이 촤. 그다음에 각인 뿌리 그다음 체질이 돼요. 뿌리는 체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어디 가도 메시지가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집사 때나 전국 집회 단독 장로 때 전국 집회. 그게 뭐 같은 교회인데 수용로 같은 교회인데 내보고 와서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좀 해. 무슨 주제도 없어.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은혜가 되니까 무슨 말은 해달라. 이게 무슨 말? 이 들은 게 다 나오는 거지. 여러분. 계속 들어보면 유식해집니다. 강단 메시지 계속 들어보면 사람 유식해져요. 그리고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게 겁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뭐 다락방에 겁 안 납니다. 하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 아멘.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에는 문제는 뭐요? 문제가 있잖아요. 답이 되죠. 답이. 문제가 오면 답을 딱 주는 겁니다. 위기 옵니다. 위기는 뭐예요? 기회요. 이 말씀 속에서 다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갈등이 뭐예요? 갈등. 갈등이 있는 건 갱신이요. 나를 갱신하라 하시구나. 전부 말씀.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아멘.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자, 말씀을 잡았으면 기도해야죠. 기도. 말씀의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삼집중. 하나님 삼집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아침. 세 분이죠. 세 분. 아침, 낮, 밤. 세 분 기도 꼭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리듬. 기도의 리듬이죠. 리듬. 아침, 낮, 달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힘 얻는 기도.
낮에는 그야말로 응답받는 게, 밤에는 모든 것을 묵상하고 정리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세요. 무슨 기도합니까? 지금 주부에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나오고 7망대, 어? 7여정, 7이정표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기도. 기도 할 줄 모르면 그거 읽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쪽쪽쪽쪽 이렇게 이렇게 내게 대가야 없어서 읽으면 주부에다 다 쓸어줬잖아요. 그렇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적어줬자 그러면 그거 보고 하면 돼요.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그걸 어디 가서 그 시간 있거든 그 쭉 펴면서 읽으면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되지. 그게 1777 기도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 리듬을 타라. 늘 기도. 기도가 늘 생활 속에 있어. 생활 속에. 자, 세 번째로 전도죠. 전도. 오늘의 전도. 제가 언젠가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매일 영접한 시기면 밥도 안 먹었다고. 사업을 하니까 사업하러 들어오면 바쁘잖아요. 정신 밤 오늘 평소 때 만날 때 영접 시기든지 복음을 전했을 때 저 먼저 냈다 할 때 나갑니다.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또 나가. 공원에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영접 시기든지 복음 전하든지 하고 온다고. 한동안 그랬어요. 한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 전도가 뭐요? 3세팅입니다. 전도는 3세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뭐요? 플랫폼. 내 때문에 이 기관이 부흥될 수밖에 없어. 내가 플랫폼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플랫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살아날 수밖에 없는 바수망대. 딱 거리를 딱딱 방향을 맞춰주잖아요. 사람과 소통이 잘 되는 안테나. 소통 잘 돼. 먹통이 아니야. 소통이 참 잘 돼. 저분 만나면 막 그냥 대하고 잘 돼. 저는요, 이 나이를 먹어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의 사역자들 와서 그 내하고 일어나면서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대화가 잘 되냐고. 이번에 주부 바꾸는데 이승 장로님 세 개를 가져왔어요. 세 개를 다 가져와. 목사님 어느 주부를 좀 갱신해야 되겠는데 어느 부분 하면 좋겠냐. 내가 이거 해라. 근데 그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래면서 하는 말 이승 장로가 목사님 다른 장로님들은 이 교회 건물 짓고 말이 전에 이 주부 그거 찍던데 목사님만 이걸 찍네요. 역시 다릅니다. 그렇지 역시다. 목사님 역시 신세대입니다. 신세대고 구세대 간에 생각을 빨리빨리 시대로 바꿔줘야지. 주보 그 목사님 그 이게 주보를 전도지로 써야 되겠는데 이 헌금 명단이 있어서 어떻게 하고 아 이거는 속결로 빼라. 그걸 저 영수니까 그 넣었다가 빼버리고 전도지로 쓰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오늘 그랬어요. 헌금 명단은 나오고 그걸 빼버리면 전도지를 쓸 수 있잖아요. 전부 간증 들어있어요. 그게 들어있으면 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무슨 교회가 이렇게 헌금 명단에 이리 만나 이렇게 돈 많이 벌겠네 또 이리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빼라. 그래서 갱신한 거예요. 주보 좋아요? 그건 좋잖아 봐라. 이 교회가 이리 오래돼도 계속 갱신해야 돼요. 제가 이 예배 순서부터 말이요 우리 무은사회잖아요. 이거 다 내가 갱신한 거예요. 5분 전에 전자울견 올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내가 다 자수를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자수를 하냐. 엘리베이터 타는데 냄새가 나더라. 야 향기 향수 받고 그랬더니 향수가 수명이 다해서 예 빨리 받고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냄새가 향이 쫙 나져야 되잖아요. 새 가족이 왔는데 쿨인내가 나가 되겠어요. 이게 보니까 감각이 아무도 없어. 어? 내가 그 잔소리까지 한다. 오늘도 빨리 엘리베이터 향수 바꿔. 이미 맛이 가서 오래돼가지고 빨리 냄새가 향이 탁 타는 순간에 향이 쫙 여운게 냄새 좋네 이래 나오잖아요. 여운게 간다고 처음 엘리베이터 탄 냄새 구리한 냄새 나보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 여러가지. 그래서 교사는요 교사는 뭐요? 먼저 응답받고 아멘. 먼저 응답받아야 돼. 먼저 교사라는 거. 그 응답을 뭐 해야 돼요?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교사가 그 내부터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아멘. 교사가 먼저 은혜 막 은혜 받는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막 붙어야 돼요. 예배 시간 은혜 안 받고 그냥 죽는다 그냥. 응?
그런 DNA가 있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합니다. 사업도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가요. 가장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게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할 거 다 하면서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사람만 할 거 하나도 안 하고 게으르고.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많이 해야 돼. 아멘. 남들보다 막 기도 오래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죽기 살기로 정명주 장로 새벽 3시라는 거 알고 있죠? 매일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 그 대신에 9시 이듬 자요. 그 6시간 4시간 6시간 새벽 매일 새벽 3시 9시 다 자고 새벽 3시 막 기도 찬송가 안 보고 막 몇 식구 부릅니다. 안 보고 4절까지 무슨 짓들을 기도 무슨 짓들을. 그리고 이번에 또 먼저 어떤 형님 이번에 막 이제 그 저 코스 카스코 어째 뭐니까 저 포항제철 그래서 이 석유 이거 탐사하는 이거 하는데 이 외국 회사하고 붙었대. 외국 회사하고 이 밸브가 붙었는데 특수 밸브잖아요. 붙었는데 외국 회사가 굉장히 이겼다는 거예요. 와, 1차로 60억 땄습니다 하더라고. 1차래 1차 그냥 1차 너 할 줄 아나? 보자.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맞겠어요? 정명희 장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부 밑에 기술자들이 박사들이 다 지는 뭐냐 하나밖에 안 해. 기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기도. 먼저 기도 이 사문을 체험하고 전달해야죠. 아멘. 소통의 교사는 전문가. 교사는 말이죠, 이 소통의 나를 보좌화하고 소통의 전문가에 대해 세대 소통이죠. 세대 세대를 이해할 정도가 아니라 이해 정도가 아니라 소통까지 해야 돼요. 아이들하고 문화가 달라요. 세대가 달라요. 그 다른 소리 하면 애들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 너무 고딕해 너무 어? 대화가 안 돼. 이런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돼. 누구하고도 전달돼야 돼. 골도전서 9장 19절 23절 골도전서 9장 19절 23절 사도 바울이 목적이 뭐냐? 어떻게 했든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종이 되었다. 생명 하나 살려고. 내가 종이 됐다. 종이. 종의 모습이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율법관에서 율법 짓는 자처럼 약한 사람 약한 사람처럼 그 현장에 맞도록 자기는 다 복음 하나 때 생명 하나 살리려고 다 나타섰다는 거예요. 다 맞추고 갔다는 겁니다.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모든 행했다. 우리 교사들은요, 영적 소통에 영적 소통하는 이 소통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 선생님은 너무 잘 통해. 우리 선생님은 만나면 너무 시원시원해. 영적 소통의 롤 모델. 아멘. 제가 우리 장로님들보다 나이들 많잖아요. 내가 근데 대화를 하고 친구 같다고 전혀 그걸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들이 느낄 때 전혀 우리 선생님은 세대를 못 느끼겠어. 그 아까 교사하고 그 학생 차이 보기 세대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잘 통합니까? 교사는요, 교사 트레이너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트레이너 아시죠? 트레이너는요 자기 스케줄대로 갑니다. 막 가르치지요. 이래라 저래라 막 잔소리하지요. 트레이너는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 코치가 돼. 코치. 코치는 어떻게 하냐면 트레이너는요 자기 주장대로 합니다.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헬스할 때도 그렇죠. 트레이너는. 근데 코치는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분별 다 하죠. 이 사람이 어느 수준이다. 아니 다 어디가 장점이다. 뭐가 좋다. 다 알지요. 그 분별 착 해가지고 분석을 딱 해내죠. 그래서 교사는요
보이지 않는 뭐요? 잠재력. 이 그 학생의 잠재력 보이지 않는 이거 차단해. 이게 코치입니다. 이 코치는 제 친구 저거를 잘하네. 잠재력. 이 잠재력을 뭐요?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 코치예요. 그렇죠? 극대화시켜내는 것입니다. 그 잠재력을. 두 번째로 포럼 문화를 활성화해야 돼요. 포럼 문화 활성화. 세대로 소통하지만은 포럼 문화를 활성화해요. 포럼은요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경청하고 들어주고 또 뭡니까 소통. 소통이 그렇게 잘 되지면서 뭐가 돼야 돼요? 공감. 공감이 중요하지요. 포럼 아이들하고. 그 다른 것을 자꾸 틀린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들 드리잖아요.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로 이 신뢰감, 서로 신뢰하는 거. 의심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신뢰. 여기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짐승도 아는데요. 사람은요, 알아요. 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래 주는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무시하는 건지, 업신적이는지 다 안다니까요. 아, 걔도 아는데 그래. 사람이 모르겠어요. 아무리 신세가 이상하게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쳐 있더라. 미친 사람도 알아요. 따뜻하게 진심으로 해주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신뢰감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교사가 되면 이걸 해야 돼요. 밥사. 밥을 잘 사는 사람. 밥을 잘 사야 돼요. 밥을 잘 사세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먹는 거 먹으면서 마음이 열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학과 이 말은요, 식사학과 굉장히 친한 얘기죠. 그리고 식사하면 어떻게 마음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좋으면 대화할 때 효과가 있잖아요. 밥을 많이 샀어요. 예수님도 밥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그렇죠. 잔치 포도주 모지르면 끝내지 뭐 그걸 또 예수님 가셔가지고 질 좋은 포도주를 또 만듭니까? 만들어가지고 갖다 줘라. 연회장이 보더니 이야 이런 수준 있는 맛있는 포도 어디서 났냐? 야 최고의 포도주 예수님 만들어줬어.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으로 먹는 곳에 먹는 걸 끝났어요. 기독교는 먹는 종교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먹는 분위기 돼야 돼. 먹는 분위기. 교사들 밥 산 사람 손들어 봐. 애들 데려가서 밥 사줬다. 또 영화 보여줬다. 대학로에 연극 보러 왔다. 시간 되나? 우리 저 대학로 한번 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좀 하라는 얘기지. 아따 대답 빨리 하는 참. 여하튼 좋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뭐 저 아이들하고 적어도 이렇게 뭐 중고등학생들 정도 되면요 그런 대화가 되잖아요. 그 아이들 초등학생들은 먹는 게 문제 목적이니까 원하는 거 막 원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요 아이들 제가 그 돈을 줄 때요 그 교사들은 그 돈 가지고요 그 때문에도 교사들이 무슨 돈이 무슨 그렇게 쓸 돈이 없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아이들 앞에 저기 집 아이도 못 사주는 판인데 무슨 교사들 사주겠어요. 내가 돈을 주니까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서라고 줬거든요. 그 영화 보러 같이 가지 음식 먹으러 가지 같이 놀이하러 가지.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니까 350명 넘었단 말이에요. 아, 170명이 300,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렇게 쉬워요.
요즘은 좀 다릅니다. 요즘은 뭐 사춘 닦고 애들도 적은 데다가 애도 없는 데다가 요즘도 적어졌지요. 그 지금요 처절하게 지금 주일학교 유지를 살아남기 위해서 주일학교 50% 이상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중에 없어요. 없어. 청년들도 없습니다. 다 떠나고. 우리 교회 지금 막 청년들마다 1,000명이 넘잖아요. 출석하고 있는 그 기관들이 다 여러분 덕분에 다 살아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이 치열한 이 랩런트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애를 낳아야 뭐 애가 있지 없죠. 저 곧 가면 이제 세리 유아 세례도 없어지겠어. 뭐 있어야 하지. 이런 시대라 막 이런 시대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려가 끊어져 버려요. 이게 초대 교회가 왜 로마가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로마 가서 유럽에 복음을 전개했는데 왜 싹 다 모슬렘 돼 버렸냐? 왜 천주교 돼 버렸냐? 렘넌트 안 키워서 그래요. 치명적으로. 바울이 렘넌트 운동한 적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렘넌트 운동한 역사는 없어요. 마틴 루터, 뭐 칼빈 없어요. 렘넌트 포인트 두고 렘넌트 주요사고 렘넌트를 전부 알 렘넌트 알 붙여가지고 운동하는 단체는 우리밖에 없어요. 미안합니다. 기득교 역사에. 놀랄 일이요 이거 지금. 이 일에 여러분이 교사로 있다고. 일반 교회 교사들처럼 그런 정신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 렘넌트들이 말이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찾아와야 돼요. 하, 너무 힘들어. 엄마하고도 안 통해, 아버지 안 통해, 친구하고도 안 통해. 그때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누구냐? 여러분이어야 돼요. 나 우리 선생님 찾아 가면 돼. 선생님만 만나면 내 마음이 편할 거야. 나 이해해 줄 거야. 어렵고 힘들 때 최고의 마지막 상담사에 대해. 두 번째, 나의 역량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렘넌트 자, 렘넌트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라.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죠. 교사 역할이죠.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요합니다. 교사. 뭐가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발견. 애들을 가르치면서요. 달란트를 발견을 해줘야 됩니다. 학교는 선생님이 공부만 집중하도록 하잖아요. 우리 교회 교사는 다릅니다. 아이 달란트를 발견해 줘야 돼요. 달란트를 지는 모르거든요. 렘넌트는요 자신을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너무 비교의식이 많아가지고 자기를 객관성이 못 봐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달란트를 발견 못 해. 지가 뭘 잘하는 건지도 몰라.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그래요. 달란트 발견한다 말은 이 말은요 이게 중요한 말이요 있는데 부모와 소통해야 돼요. 이게 아이들의 잘못을 단점을 고자질하는 게 아니고 아이 장점을 서로 의논해서 부모와 소통해야 돼요. 대화를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자. 그 역할이 부모와 소통 역할. 두 번째는 미래. 자,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미래 대비의 핵심입니다. 핵심. 아이 속에요 말씀에 망대를 탁 세워줘야 돼. 이 아이들이 말씀에 망대만 섰다 끝납니다. 사무엘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어려서부터 말씀에 망대가 딱 섰어요. 그게 시대적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망대. 그래서 강단 메시지,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주일학교 강단 메시지, 교회 강단 메시지 적용 잘해서 전달 잘하세요. 전달 3단계로. 그 이 포럼을 통해서요. 말씀을 심어주는 포럼 해보면 알아요. 말씀 잡은지 안 잡은지. 노트 보면서 말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가르쳐 잡아야 돼요. 그렇게 잡으면요 공부를 또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달란트 렘넌트를 언약 붙잡은 시대가요. 이 어떤 시대가 되었냐?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시대. 이 사사기 시대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딱 비교가 되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 말씀이 임했고 사사 시대는 없어요. 말씀 안 받았어요. 교역자 교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대적 사명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두 번째는요, 검토일 시대. 지금 사실은요, 이 검토일이 우리는 늦게 왔지만 미국 같은데 벌써 왔잖아요. 금요일부터 놀기 시작했잖아요. 금요일부터 마약하기 시작했잖아요. 금요일 파티, 미국의 문화가 파티 문화에서 다 작살 나는 겁니다. 거기서 다 타락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 검토일 시대를 그렇게 됐다. 그 선진국이 될 수는 이제 이 검토일 시대인데 이때 이제 어떤 스케줄을 가지냐에 따라서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건 뭐 이제 막 놀러 갑니다. 레이저로 해가지고 막 금요일 때면 떠납니다. 떠나. 주일 밤에 옵니다. 저녁에 옵니다. 거의 스케줄이 완전히 또 이것 때문에 유럽이 문 닫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교회도 문 닫습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우리 같이 이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외에는요. 렘넌트 사라지고 금토일 시대를 부르짖는 교단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모릅니다. 지금 얼마나 이 지금 이 시대가 험한지. 그래서 금토일 시대. 자, 그러면 금요일 뭐 할 겁니까? 아이들 뭘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은 힐링. 여러분요, 이 회복식에 힐링. 하, 금요일날 금요일부터 막 이 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말이요. 금요일은 뭐 하는 겁니까? 심야기도 있잖아요. 기도. 심야기 늦게까지 안 하더라도 금전을 애들 막 부터 막 힐링 시키고 막 일주일 동안 잡혔던 확 풀어주면서 재밌는 프로그램 가지고 금요일 금요 기도 있으니까 그 기도 뭐요 시스템 애들 가르쳐. 금요일날 기도 시스템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를 잘 해줘. 잘 가르쳐. 재밌게 하도록. 재밌게 하도록. 그 재밌게 해야 돼. 재밌게. 재밌는 선생 돼야 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설교하는 것보다 좀 웃기며 하는 게 좀 재밌잖아요. 그 토요일 금요일날 우리 집 사람 좀 조지면서 내가 했더니 엄청 좋아하더만 반응이 막 와요 맞아 뭐 시원했다고. 이상하다. 옛날부터 권찰에 내 인도할 때 집 사람을 막 흉을 보고 이러면 엄청 은혜 받더라고. 이상한 성품들이야 다. 토요일 날 달란트 발견. 그리고 개발.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달란트 개발시켜서 각 분야에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전문 좀 전문성을 가지는 전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여러분 나름대로 연결되는 쪽에 여러분 불러가지고 저 전문인들 불러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도록. 그러면 얼마나 아이들이 막 충격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막 수준 높은 말하니까 애들 와 또 스펙 있는 사람 와 하잖아요. 감동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이 있어요. 연락하면 다 부탁을. 그래서 교육자들이요 정보가 빨라야 돼요. 응? 맨날 거기만 쳐받고 있지 말고 좀 보라고 사방을. 불러가지고 그 주가 이 개척할 때는요 저는 성격 자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하여튼 막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유명한 크리스찬들을 다 불렀다니까요. 그 우리 개척 교회잖아요. 상가에 안 온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왔죠. 8부 우리 종동할 때는 종력전자 할 때는 1부부터 8부까지 다 왔어요. 연예인들이 다. 난 그 사람들 감정을 30분 하면 내가 영접 메시지 하면서 그렇게 한 시간 하고 또 빠져나오고 또 들어가고. 장소가 뭐 상가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 증가하는데 뭐 환경이 무슨 다 초월해야지. 아멘. 이런 환경 좋은데 어디 있어요? 마음대로 떠들어 보라고 한번.
뭐 소년부다 막 그냥 막 소년부 때문에 막 이 교회가 막 몸살이 날 정도로 떠들어 보라고 막 한번 흔들어 봐 영적 지각 변동.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천 명 모이고 뭐 본당을 또 차지하고 있잖아요. 좀 나가라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금은 저기 하게 못해요. 저 스카이로 하든지 일로 와야지. 그러니까 천명이 뭐 들어갈 데 없잖아요. 탁 차지해보라. 욕심도 거룩한 야망 좀 가져봐. 아멘. 주일. 그렇죠. 주일날은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배 성공.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이 뭐예요? 예배 통해서 언약 잡게 해줘야 됩니다. 아멘. 예배 통해서 뭔가 말씀 잡게 해줘야 돼요. 은혜 받았다라는 막연한 소리 말고 예배 성공.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정의하는 우선순위가 딱 회복되도록 정하도록. 그걸 정해줘야지요. 우선순위. 그러면서 뭘 가르쳐야 돼요? 늘 말씀, 기도, 전도. 이걸 계속해서 심어줘야지요. 주일날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친구에게 복음 전거. 그냥 교라가 아니라 그거는 뭐 그런 건 하할수록 손해요. 오라가 아니라 내가 영교에서 이런 이렇게 잘못된 게 있었는데 그 가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너무 좋아. 신나. 우리 어머니 칭찬하고 내가 엄청 용돈도 받고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애들이 야 어떤 게 너를 이렇게 변화시켰냐? 와봐. 그래 되는 거. 와 보라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요. 그렇게 전도 방법도 가르쳐 줘. 그 아이들 나이에 맞도록, 그 시대에 맞도록 가르쳐 주라니까요. 무조건 오라면 누가 갑니까? 안 오지. 지가 변화된 그 변화된 아이만 말할 수 있죠. 변화 안 된 놈은 말 못 하지요. 그 변화 안 된 놈은 전도도 안 합니다. 꼴통만 지기지. 절대로요. 그런 뭐 이렇게 삼원을 잃는데 관심도 없어요. 장난이나 치고 맨 놀다 가는 거지. 그런 아이들을 그 뭐 이 변화시키는. 아, 그런 아까 이 교사 보세요. 그런 꼴통도 내가 볼 가능성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능성을 만들었잖아요. 저렇게 안 되는 아이를 만들었다면 아마 애지가 하나 다 되게 돼 있어요. 교사 어디 있어? 한번 손 들어봐. 어디 있어? 안 왔어? 대단해 하여튼 간에. 그걸 간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체 앞에 간정도 하고. 아멘? 간정 시기나 교육자들이 자꾸 이렇게 상품성을 가지셔야 돼. 상품성 이벤트를 잘해야 돼. 이벤트를 재밌게 막 자꾸 프로그램을 써야 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쓰라니까요. 마음껏 써. 돈이 어디 쳐다보지 말아니까 그쪽에는 위원장들 있고 국장들 있고 부장 다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교육자야. 나는 막 일만 저질러. 제가 그랬어요. 개척하면서 난 몰라. 내 친구하고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니는 나는 못해. 그래 막 일 막 저좀 어디였으면 난 몰라. 지가 알아서 다 해. 언제까지? 지금까지. 난 이 건축은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나 근데 끼어들지 않아요. 건축을 누가 했는 내가 개척 3년 만에 건축이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4~5년 동안 나는 모릅니다.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저 주사장 누가 했는지 어찌할 때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이 재정하고 관계 없어. 지금까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안 보기 때문에 줘. 그 보면요 없는 것뿐이 알면서 주란 말 못 하잖아요. 일 못 재질이잖아요. 안 보는 게 속 편해 그냥 막. 그 사역자들은요, 우리 교육자들은 그런 배짱이셔야 돼요. 못하면 부장 그만둬. 그것도 못하면 뭐 부장하냐? 그 위원장님하고 며칠 모여서 해결하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밀어붙죠. 위원장, 부장들, 국장들 가만 앉혀놓지 말고 막 새 빠지게 헌신하도록 만들어. 아멘. 결론 델 보스케 감독이에요. 델 보스케.
보스케 감독이라고 세계적인 감독 맹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스페인 대표 감독을 하면서 이 스페인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합니다. 그 여러분 잘 알아요. 레알 마드리드 아시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 스페인이에요. 세계에서 최고 연봉 많이 주고 최고 실력 있는 사람 다 끌어간다고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입니다. 이강인이가 바르셀로나 그 스페인 가서 다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이 스페인이 월드컵 우승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계 최고 실력인데 우승을 못해요. 이유가 뭐냐? 이 구단들이 많은데요. 양대 산맥이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선수들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게 무슨 국가대표를 뽑아놔도 서로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나오지. 축구는 특별히 팀워크가 중요하거든요. 패스 팍 선발이 맞아야 되는데 손흥민이가 왜 그렇게 실력을 발휘 못하더나 우리 대표팀은 왜 못하느냐. 손흥민을 막 호흡을 같이 할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는 하도 못하는 싱가포르에 칠 때는 그까지 그야 뭐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조금 상대가 버거울 때는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 손흥민 실력 발휘 못해. 그 실력 없으니까 이번에 이 싱가포르는 실력 발휘 이강인 두 골, 손흥민 두 골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 팀워크가 다 제일 중요한 것이 축구인데 이 서로 자존심 싸움 하니까 이 대표팀 뽑아놔도 또 지는 거예요. 우리인데도 졌잖아요, 스페인이 우리인데 2002년 할 때. 그런데 실력은 최강인데 자존심 싸움 때문에 맨날 갈등하다가 탈락하고. 그런데 이 팀을 이 델 보스케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봉이 뭐 수천억씩 되잖아. 이런 내노란 놈들을 다 원팀으로 만드는 이 노력을 한 거예요. 이 애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아공 월드컵 때 우승했잖아요. 2011년. 이야. 그러니까 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원팀이 안 되면 원데스가 안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델 보스 감독이 세계적인 명장으로 세계적인 명장이 왜 됩니까? 원팀 만든다고, 원네스 만든다고. 제가 왜 이 말합니까? 여러분이요 이 교사하고 교육자하고 이 중직자하고 원팀이 딱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무슨 갈등이 없잖아요. 원팀이 딱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기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해산의 고통.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요, 그 내가 맡긴 이 교사, 교육자, 이런 중직자 이 직분 맡았을 때 평생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정말 축복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맥시마이즈. 아멘. 나를 극대화시키고 렘넌트를 극대화시켰어요. 교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까?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 왔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교회들마다 어느 교회가 주일 캠프 떠납니까? 어? 50명씩 지금 세계복음 하겠다고 어느 장로님들이 한 나라를 잡고 기도합니까? 어느 교회가 전 교인이 한 나라를 잡고 기도하는 교회 있냐고요? 어? 이렇게 복음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깨우고 세계 교회 깨우고 복음을 다시 확산시키기 원하는 이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거기에 내가 교사로 있다. 내게 붙여진 렘넌트들 신의 살 인물들이다. 그 어머니들의 배경이 예언기 아무나 나옵니까? 그 어머니들의 배경이 그 부모들의 배경 기도 배경이 엄청난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위원장님들, 우리 국장님들, 부장님들, 교사들 맥시마이저가 되어서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모든 분들이 다 극대화되어져서 세계 말씀 받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